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실, 아이의 진실을 교사는 애가 요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부터 하고 싶죠. 그치? 학부모 상담 오면 애가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잘 안 돼서 안타깝다. 그 마음이시죠.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그 부분만 딸랑 들어버리면 어떤 기분이죠? 무게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. 이게 기술인데, 그래서 쓰는 기술이 바로 조언을 하되 샌드위치로 싸버려, 앞뒤로. 앞에는 모시고 칭찬해도 그 다음에 조언 살짝 하고 또 칭찬으로 마무리합니다. 첫 번째 만나서 다시 칭칭칭.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. 성인을 예를 드는데, 어느 이제 자동차 세일즈 대리점에서 한 친구가 지각을 자주 해. 근데 대리점장이 불러서, 야, 김 대리, 너 매출 많이 올린다고 네가 무슨 사용전 있냐?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는 거야? 지각을 자주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A 대전장님은 그렇게, B 대전장님은 지각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어요. 아무래 영업하느라 힘들지? 아이고, 출근 부분이니까 지각이 좀 이쁜데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우르사 매달 주고 이거 먹어가면서 살살해, 건강을 해치면 안 돼. 제가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. 자, A 대리점 점장과 B 점장 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첫 점장 밑에 있던 친구는 뭐지 않아? 보따리 싸서 딴 데로 갈 생각 해야겠지. 근데 B 회사는 똑같은 지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의 그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러면서 아유 열심히 먹고 그다음부터 지각 안 하려고 했어. 칭칭 다시 한번 시작. 칭칭칭. 직면의 기술인데 이제 근데 어쨌든간에 처음 만났을 때, 처음 4월에 학부모님 오셨을 때는 그냥 우리 담임은 우리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.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보여. 왜냐면 엄마의 입장에서 완벽한 애가 있어요? 사실은 그러나 우리 다름이 없네. 우리 애한테 꼭지가 깍지가 꼈네.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셔야 돼요.